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마입니다. 요즘 비싼 물가 때문에 알뜰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요. 오늘은 폴락, 실렛, 한국의 대구죠? 대구전처럼 요거 799 하나에 7개가 들어있어서요. 한네 번은 먹는 것 같아요. 449. 나무로 만든 컵받침 또는 작은 도마로도 쓸수 있는데요. 나무 색상이 좋아서 샀고요. 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679예요. 저는 나무 도마로 나무 색상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관심이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쓰레기통이에요. 9불99. 음식물 쓰레기통 작은 거 싱크대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뚜껑도 있고 또 50개짜리 봉투도 같이 들어있어서요. 좋은 것 같아요. 색상 세 가지고요. 저는 짙은 회색으로 하나 들고 왔습니다. 499에서 749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이렇게 한 주, 두주 지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데요. 26개, 그러니까 뚜껑까지니까 13개 들어있는 통이에요. 커다란 통에 조그만 양념통으로 쓰기에 적당한 것 같고요. 599짜리 도시락 통인데요. 코스코에서는 하나짜리잖아요. 이거는 두 개나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거라 도시락 통으로 써도 되고 반찬 먹다가 남으면 그릇 여러 개 넣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다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 봅니다. 999에 24개, 뚜껑까지니까 12개. 뚜껑에 색상이 있고요. 또 사이즈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수 있는 반찬통 또는 과일통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599짜리 가드닝 가위인데요. 제가 이사 와서 나무도 자르고 잔디도 직접 자르고 있어요. 저희 서브디비전에 미국 아줌마 할머니들이 다들 스스로 관리를 하시길래 저희도 맡기지 않고 돈도 절약할 겸또 햇빛 받으면서 비타민 D도 보충할 겸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호수들도 좀 갈아야 되는데 9불99, 14불99 가격 좋은데요. 599짜리 이거 파리채예요. 파리채 건전지 넣어서 전기로 평 파리 잡는 아보카도 요즘 너무 비싸요. 코스코에서 한 봉지 9불99잖아요. 최고로 싼게 알디 같아요. 하나에 89전, 제 주먹만큼 주먹보다 더큰 아보카도 상온에서 이틀 정도 놔두시면 말랑말랑해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냄새 나니까 빨래할 때 식초 한 컵씩 넣어주거든요. 청소할 때도 많이 쓰고요. 289 여러 개 구매를 했고요. 오, 이번 주에 정말 가격 좋은데요. 미니페퍼 189에요. 저 3개나 샀습니다. 잡채할 때도 넣고요. 불고기에도 넣어주려고요. 호박 가격도 알디를 따라갈 수 없죠. 3개 129고요. 노란 호박 139에요. 3개나 4개 들어있고요. 딸기 189. 이번 주에 가장 쌀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선해요. 집에서도 먹고 가게에서도 팔기 위해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체리가 649. 요거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서 다음번에. 대신에 레드 체리가 가격이 415로, 4불 15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선해서 한 봉지 큰거 집어왔습니다. 어떻게 안살 수가 있겠어요. 이번 주 파인애플 179. 마트 중에 가장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개 집어왔습니다. 349 골드키위. 좀 전에 449라 제가 안 샀는데 바로 가격이 바뀌었어요. 349 골드키위. 이거 코스코에는 못해도 599 하는? 네. 얼른 집어가야죠. 허니듀 389. 아우, 너무 싱싱해요. 이거 한 손으로 집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칸탈롭은 2불 25. 아쉬워요. 지금 너무 찌꺼기만 남아서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지만 그래도 알디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한 알디 쇼핑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잔디 깎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계를 새로 샀어요. 돈도 절약할 겸 그리고 햇빛을 좀 받으면서 운동 삼아 한번 해볼까 하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값 뽑으려면 1년은 제가 깎아야 할 텐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때까지 해볼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